네, 오늘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낯선 국가이기도 한데요. 바로 불가리아 국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불가리아는 일단은 우리 동유럽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흑해에 접하고 있고요. 네. 북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마니아. 루마니아. 예, 예. 남쪽으로 보면은 그리스하고 터키. 예, 터키하고 있어갖고는 어쨌든 유럽의 관문이겠죠? 네. 시작할 때. 대륙성 기후를 보이면서 또 사계절이 다 있어요, 사실은. 겨울에 네. 추울 때는 그렇죠. 영하 뭐 15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40도까지도 가고, 조금씩 네.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교민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그렇듯이 한 300명 내외로 한 230명 그 정도? 정도 있는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인가요? 그거는 맞는 말이고요. 이 불가리아에서는 국책 사업으로 이제 태양광 사업을 갖다 많이 장려하는데 저희 기업들이 그런 분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민 플래너 최혁영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또 EU 국가 중에 생활비가 이제 저렴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세요? 예, 사람 자기 얼마나 쓰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예, 따라서. 네. 대충 따지면은 5년 정도 생활비로 네.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오, 정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작게 쓰면 그렇게 한국에 되죠. 네, 비해서. 물가가 네. 저렴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있는 자녀분들 두고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학비도 또 한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학비 같은 경우는 그게 한 2, 3천 유로 정도고요. 뭐 이공계나 의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좀 넘어가고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금액이 높진 않아요. 네, 저렴하고도 해요. 그렇죠. 불가리아에서 이제 대학을 보면 제가 통계한 거 보면은요, 경상대학 또 의대 이런 쪽 이공계 쪽을 많이 선호하더라고, 유명하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쓰죠. 대학 학교에서는 또 제가 듣기로는 불가리아는 당연히 본국의 언어니까 그걸 사용하는데 또 영어로도 많이 통용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화폐 되게 중요한데 유로 국가의 멤버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불가리아 그럼 과연 화폐가 좀 다를까요? 예, 레프라고도 하는데 예. 자국 불가리아로 레바라고도 하는데요. 1유로는 1.9, 약1.96 레프 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게 맞춰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유로는 안 쓰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많이 이제 헷갈리신 분이 있는데 EU 회원국은 관세 동맹부터 시작해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을 이루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 그다음에 유로존은 EU 국가 중에서도 유로화를 갖다가 공통 화폐로 단일 화폐로 사용하는 국가를 말하는데 거기에 불가리아는 아직 빠져 있어요. 네. 사실은 27개국이 EU 국가지만 유로존은 19개국밖에 안 돼요. 그렇죠. 좋은 소식은 2020년 7월 10일 날 네. 우리 셀레나님 이제 탄신일 일주일 전에 네. 20이라 그래갖고 유러피안 이제 그 네. 센츄럴 뱅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하고 있는 ERM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The Exchange Rate Mechanism에 메커니즘. 그래가지고 그투 규정에 맞춰갖고 네. 통과를 됐어요. 네. 이 통과되고 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환율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상만 2년간 유지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2023년부터 네. 유로존에 과입될 것이라는 희소식이 예측이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그렇죠. 불가리아가 2007년도부터 계속 노력했거든요. 네. 그러면 불가리아는 어차피 EU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유럽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27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취업, 학업, 그 다음에 뭐 사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민에 대한 세금 절세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금에 대해서 좀 읊어주세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속 증여세 부분이 사실 많이 이슈화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뭐 제가 여기서 더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업 선교 자체도 사실 쉽지 않고 쉽지 않고요. 예,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일본만 비하더라도 저희 나라가 9개밖에 안 되거든요. 9개밖에 예, 안 되나요? 일본은 그냥 거의 3만 몇천 개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불가리아도 세금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국가는 틀림없습니다. 네. 상속 증여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계까지는요.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계 관련해 갖고는 상속 증여세가 없고 네. 설령 이제 뭐 반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형제자매 같은 경우 기타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참, 머리가 아파요. 우리 진짜 세금 일본 다음으로 2위잖아요. 50%가 거의
뭐 세금이 할증받으면 65%까지 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민 상담하면서 사실은 세금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거 한번 궁금하신 건또 자세히 저희가 안내해 드리니까 오시고요. 한 번쯤 너무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손님들께서 제가 한번 읊어 드릴게요. 증여세,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인데 직계에는 그리고 형제 간의 증여는 0.4에서 0.8%, 그 외에 3.3에서 6.6%. 그다음 개인소득세는 10%고요. 법인세도 10%고 또 부동산 취득세 0.1에서 3%고 보유세 0.01에서 0.45%, 양도소득세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어우, 저렴하네요. 낮죠? 뭐 키프로스 같은 경우 낮다 해도 12.5% 되잖아요. 예. 10%면 아마 유럽에서 가장 낮은 가는데.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많은 자산가부들이 절세 개념으로 불가리아 영주권을 보험처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바로 예스이민 셀레나와 앤드님한테 상담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민 플래너 최혁영을 검색하세요. 불가리아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생소하지만 EU 시민권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저렴하고, 뭐 이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조건 자체가 뭐 거주 여건도 없고 학력 뭐 배경 다 없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할수 있고 시간도 빠릅니다.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 볼수 있죠. 네. 몰타, 키프로스, 이 불가리아가 패스트트랙이라고 시민권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마무리를 또 해주시네요. 저 대신. 다음 편에는 불가리아 투자 이민에 대한 자격 요건과 또그 수속 방법에 대해서 투자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